다섯 멤버들이 같은 소속사에 둥지를 튼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뒤로 하고 좀 새로운 스텝을 계획할 때 멤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같은 소속사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. 새 출발 앞두고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가장 본인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달의 소녀 완전체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다들 다시금 활동을 재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이랑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. 새로운 스텝을 발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혹시 답변해 주실 멤버 있으실까요?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사실 두려움이 많기도 했지만 멤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목표 하나는 사실 똑같아서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하게 되어서 의지도 하면서 멤버들 서로에게도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좋은 과정이 있었고요. 또 네, 두 번째는 고민했던 부분 네.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딱 하나 팬분들 보고서 다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컸었는데 진짜 그 사이에 저희 멤버들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. 그래서 같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진짜 저희 팬분들도 다시 만나고 싶고 진짜 그 마음 하나로 다시 모였던 것 같습니다. 각자 스케줄이 맞고 각자 시간이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 오빛들 그리고 크루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네,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열린 마음으로 네, 늘 네,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기자...